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좀 리오프닝, 특히 이제 중국향 관련된 리오프닝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뭐 중국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뭐 PCR 검사를 좀 중단을 했고 또 확진자 수를 좀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방역을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입국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0 플러스 3일 정책을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1월 3일부터 베이징의 해외 입국자들 관련돼서는 거의 지금 시설 격리 조치가 폐지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이제 입국 방역 조치도 이제 0 플러스 3일 이렇게 해서 좀 최적화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문호를 개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섹터는 조금씩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에 좀 어떻게 보면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커뮤니티 쪽이 좀 상당히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원자재라든지 철광석 같은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또 일본은행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재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부추겼다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의 좀 정상화 좀 기대볼만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의 좀 힘이 조금씩은 약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된 특히 리오프닝과 관련된 섹터들의 좀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호텔 관련된 쪽에서 또 이제 호텔이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쪽에서 반등이 좀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특히 뭐 롯데관광 개발을 좀 필두로 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집중이 된다라고 보면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탑픽으로 좀 많이 떠오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롯데관광 개발 같은 경우는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 특히 뭐 4.4분기부터 뭐 카지노 호텔 쪽에서 어떤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본격적인 복합 리조트 관련해서 실적이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 더불어서 좀 공매도로 상당히 많이 시달렸던 리오프닝 종목들이 좀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두 달 동안 좀 공매도에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던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한 34% 정도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LG생활건강 뭐 이제 의류주인 FNF 홀딩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좀 반등을 하면서 결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서서히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러한 좀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뚜렷하게 어떤 상승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일단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가 그래도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지난주 주말에 또 이제 중국과 한국의 좀 공항을 좀 증편하겠다는 좀 뉴스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사실 뭐 모멘텀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섹터가 그래도 선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좀 섹터를 좀 뽑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 시장의 유일한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.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 듣고 왔고요. 그런데 리오프닝 살짝 좀 뻔한 게 아닌가라는 네. 생각도 드는데 종목 선택이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떤 종목 보십니까? 아, 그래서 조금 뻔하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좀 수급이 들어가는 호텔신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좀 실적에 있어서 좀 개선세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연간 매출을 보게 되면 연결 매출을 보게 되면 지금 3분기 같은 경우 1조 3천억. 영업이익은 266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 41%,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6%, 특히 이제 선전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면세점 매출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40% 좀 상승을 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 회사를 좀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특히 이제 외국인의 아웃바운드 좀 증가가 좀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 회복이 제가 볼 땐 특별히 좀 주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향후에 좀 매출 규모를 좀 계산해 보게 된다고 하면 연간 5천억 이상의 어떤 제가 볼 땐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의 인바운드 관련돼서 좀 회복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따이공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할인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게 되고요. 이에 따라서 시내 면세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7%대까지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났고 연말 시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특히 지금 국내 지금 호텔 쪽 식음역 쪽에 대한 좀 성수기도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크리스마스 24, 25 지금 지났고요.
지금 이제 이번 주 연휴가 좀 이제 마지막 연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서울 지금 신라호텔 같은 경우는 예약률이 90%에 이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신라호텔 뷔페 지금 더 파크뷰 같은 경우는 12월에 가격 인상을 좀 단행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아웃바운드, 인바운드에 대한 좀 기대감은 있지만 실질적인 제가 볼 땐 수요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측면에서 4분기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호텔 신라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매매밴드를 좀 말씀드리면 시초가에 공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9만 원,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호텔 신라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호텔 신라의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엄청나게 최근 들어 좀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. 기저 효과로 인해서 매출 증대 기대감이 크고 이에 따라서 목표가 9만 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